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. 형님이 여기 쪽파를 다 채내시고 호수까지 점적호수라 그러나요? 다 해가지고 여기다 호랭이 강낭콩인가? 호랭이콩. 호랭이콩이 아마 호랭이 강낭콩이라 그랬나 보죠. 그걸 심어놓으셨네. 이거 하려면은 그물을 쳐야 되는 것 같은데, 아유 이걸 언제 다 하시려고. 이거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농사 아닌가? 이쪽에도 노타리를 다 쳐놓으시고 우질 가셨지. 저 밖에도 쪽파가 있는데 거기 가셨나? 형님도 하우스에 안 계시고 집에 왔더니 또 심심해서 두릅이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가볼게요. 와, 또 매화가 아주 예쁘게 폈네요. 오늘 날씨로만 보면 완전히 봄이네요, 봄. 여기가 남쪽이니까 빠르겠죠? 다른 데보다 훨씬. 많이들 올라왔네요. 나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, 크기가. 두껍기도 그러고. 이건 뿌리를 갖다 심어 놓은 건데요. 뿌리가 좋으니까 저렇게 올라오는 것도 좋더라고. 얘들은 비슬비슬하잖아요. 똑같은 건데. 얘도 나무, 뿌리로 해 놓은 건데. 얘는 금방 올라오겠네.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옮긴다고 옮겼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. 요 밑에 다 심어놨었는데 매끄러 없어요. 와, 여기는 멧돼지가 또 왔다 갔네요. 여기가 다 멧돼지가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. 이거 다 지렁이래요. 지렁이. 지렁이 잡아먹는데. 요 밑에도 몇 개 없고. 저기 다른 두릅밭에 한번 가볼게요. 두루루루. 오야. 와. 이 두릅이 벌써 올라오네요. 맺혔어요. 보이시나? 이게 막 잘 관리한 두릅나무가 아니어가지고. 아유, 두릅바늘에 가시가 있어가지고. 오우, 두릅나무 이게. 근데 얘는 종류가 다르더군, 이게. 이게 자오두릅이라던가. 훨씬 늦게 피는 두릅이에요. 나중에 두릅 딸 때 한번 두릅 따는 거 보여드릴게요. 요리 저희 밭 쪽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꼬랑이거든요. 꼬랑이 이렇게 방치해 있나 버렸어요. 대나무하고 막 잎하고 섞여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니까 돌은 돌대로 쓸려 내려와가지고 또 막아버리고 이제 안 되니까 요 언덕을 계속 쳐가지고 올 장마 오기 전에 요거 손을 한번 써야 되겠네요. 아, 공사 하나 떨어져 버렸네, 이게. 이런 일이 더 힘들어요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포크레인가 들어올 수도 없고,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데. 애매하네요, 지금. 집에 왔더니 엄마는 안 계시네요. 여기서 귀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거 할미꽃이에요, 할미꽃. 얘가 크면 정말 예뻐요. 요즘에 시골에도 이 할미꽃이 없어요. 싹 해가 버렸나봐요. 이 할미꽃이 공동묘지 막 이런데 가면 엄청 많았거든요. 요즘에 이거 일부러 이걸 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. 저는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요 예쁘게 크면 한번 찍어 보여드릴게요.